북한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합참은 확인 중이다. 합참이 확인 중이다라고 브리핑 간략하겠다는 것은 그때까지 몰랐던 것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추정이 나오고요. 오후 북한 보도 8시간 뒤 현재 군은 북한 공개 보도와 관련된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서 확인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 북한 목선에 입학 논란 1년 만에 경계태세 또 구멍이 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좀 강하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청년이 월북한 게 벌써 일주일 전이잖아요. 이재명 기자. 그리고 어제 북한이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아까 윤태호 실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북한 군대 처음에 좀 몰랐을 가능성. 교동도로 갔는지 뭐 다른 곳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북한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면 되느냐.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죠. 감시장비나 뭐 이런 게 우리가 더 비싸잖아요. 잘 돼 있고. 글쎄요. 뭐 양쪽 다 사실 굉장히 남북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태세가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겠죠. 그런데 윤 실장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을 몰랐던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앙통신에서 보도한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해안가에 그 적경지대 경계태세를 실패했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니라 결국 북한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이 19일날 발견했다고 한 거 봐서는 이제 18일 아니면 19일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북한도 한참 있다가 아마 신원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탈북했던 탈북민이 다시 이제 월북한 걸 알게 된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코로나 이제 19 의심까지 생기면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썼는데 물론 이제 북한은 지금 사실 이걸 공개한 이유 자체는 뭐 개성 봉쇄? 개성 봉쇄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북한에서도 이제 노림수나 계산이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경계 태세 문제를 강화하고 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걸 공개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뭐 개성뿐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뭐 코로나19가 확산된 거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 탈북민을 통해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인정을 한 거죠.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 상대로 뭐 코로나19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행동이 있을 텐데 그걸 보면 북한의 의도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 전에 우리 군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1년 전에도 삼척항으로 목선이 들어온 걸 알지 못했고 또 최근에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번에 동해안에서 중국에서 미륵북 보트가 들어왔는데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경계 실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는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예측도 나오는데 그렇군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해 뭐 목선 사례부터 뭐 일일 이렇게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게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서부대는 또 장교 출신. 예. 그래서 저 되게 놀랬던 게 이게 수영을 해서 이게 참 이렇게 넘나든다는 게 참 이게 현실에서 이게 계속 나타나는구나 싶어서 불안하긴 한데요. 여기서 좀 봤을 때 만약에 예전에 뭐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태영호 의원이 제가 사상 검증 논란이 있었잖아요. 진짜 저는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절감하는 것이 만약에 저런 상황이 있으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뭐 자유를 선택했지만 스스로 자유를 거부한 우리의 젊은 청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의심되는 이런 월북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사상의 검증에 대한 불안보다는 건강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빌미로 또 다른 우리한테 또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필요하면 합동조사도 하겠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진짜 이 청년이 코로나19의 확진자인지 여부도 결국은 북한 거죠. 손에 달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군요. 추가 보도가 나오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